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광주 전남 지역의 대선 판세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표심잡게 나섰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선거협작 세력 광주시민이 민주당은 야권 단일 후보 효과를 차단하면서 표심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예전 같지 않았던 지역 민심이 야권 단일화를 계기로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며 정치 야합 심판론으로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윤석열, 안철수의 야합을 저지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윤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에 들어갑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높은 청년층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동료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30%가 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는 그런 설득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거대 양당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심상정 후보에게 소신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화 효과가 광주 전남에서는 전국 판세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정권교체 흐름에 편승하려는 어떤 흐름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광주 전남의 국한에 본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막판 야권 단일화로 대선 선거 구도가 요동치면서 호남 지역 판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